자, 이제 또 누구예요? 지우의 이야기입니다. 지우의 이야기. 아까도 스티브의 이야기 한 번 해체해 줬었죠? As you grow older. 자, as가 뜻이 여러 가지죠? 여기서는 뭐뭐? 함에 따라 이 뜻이에요. 자, 주어, 동사. 자, older. 여기 뭐예요? 이 er.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비교급이 나왔어요. 자, 요거를 설명을. 네, 하고 갑시다. as의 용법. as의 용법. 자, as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돼요. 접속사가 될 수가 있고, 전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접속사일 때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오게 되겠죠. 접속사일 때 뜻이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뭐 하듯이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일 때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뭐 로서란 뜻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서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만 로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뭐뭐 하듯이에요. 뭐뭐 하듯이. 자, 요 하듯이는 문장에서 비교급이나 증가나 감소와 관련된 말들이 나오면 그때는 뭐뭐 하듯이야. 뭐 가격이 미쳤나봐. 이 하듯이가 아니라 뭐뭐 함에 따라. 함에 따라가 비교급이 나오든지 증가나 감소의 의미가 나오든지 그럴 때마다 뭐뭐 함에 따라. 다시 뭐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뭐 시험이 어려워짐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의 의미나 증가나 감소의 의미가 문장에 들어있으면 그때는 as가 뭐뭐 함에 따라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보이나요? 여기 보면 as, you, 비교급 나와있죠?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함에 따라예요. 알겠습니까? 자, 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너는 디스커버, 디스커버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유가 광고 많이 하죠, 디스커버리. 너는 발견할 거야, 대절리아를. 대부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대신 이제는 동사니까 목적절이죠. 너는 대절리아를 알게 될 거야. 너는 가지고 있다, 손을 두 개.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one for helping yourself, the other for helping others. 자, 뭔가 형태가 같음을 보여지나요? 손이 두 개죠. 하나는 the other는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이에요. another 이런 거 안 됩니다. 더가 의미하는 게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죠. 자, for helping yourself. for는 뭐뭐를 위한. 여기도 for, 여기도 for. ing, ing. 형태가 같은 거 알고 있나요? 자, 이해해요?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형태가 같은 거 두 개예요. 하나는 네 자신을 돕는 것을 위한이고,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명사나 동명사. 여기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써요. 자, 하나는 손이 두 개인 이유, 하나는 너를 돕기 위함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다 라고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제가 알기로는 영화 배우예요. 되게 예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뭐 아프리카인가 뭐 이런 곳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In the School Volunteer Club Today, 오늘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우리는 만들었다 Natural Soap, 천연 천연의, AL은 형용사예요. 천연의 비누를 만들었다. 우리는 so much fun. 그러니까 have fun이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즐거웠다. making ing 느낌 오나요?
분사구문. 해석은 만들면서 이러면 되겠죠? 뭘 만들면서? Beautifully. 자, ly였어요. 부사입니다. 아름다운이 아니라 아름답게 컬러가 되어진 비누. 자, 여기 ed는 뭐예요? pp. 자, 뭐죠? 과거분사죠. 자, 과거분사 어떻게 만들어요? pp라고 하고 v ed라고도 하고, 맞죠? 뜻은 뭐뭐 되어짐 이런 뜻이죠. 동사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자, 아름답게 색깔이 되어진 비누를 만들었어요. with 뭐뭐를 가지고. 이게 재료가 나오겠죠. 그 재료가 뭐예요? 물. 그리고 자, other ingredient. 오일, 물. 다른. 그리고 other이 다른. 아까도 나왔죠?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냥 다른 ingredient. ingredient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아름답게 색깔이 되어진 비누를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동아리예요? 자원봉사 동아리죠.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나는 만들었다. 옐로우 소울. 자, 유징은 뭐뭐를 사용하여. 뭘 사용하여? 레몬과 레몬을 사용하여.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어? 초콜릿을. 포는 뭐뭐를 위해. 브라운 속 갈색 비누를 위해 초콜릿도 집어넣었죠. 우리가 아는 그런 초콜릿보다 카카오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마. 자, 하지만 What does making soap? 아, 제가 괄호를 닫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괄호 아니에요. 괄호 아니에요. What은 무엇이에요? 무엇? 그냥 무엇? Does making 이게 뭐냐면, 이런. 제가 왓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얼핏. 아, 이거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어요. 자. But what does, 자, 이 ing 왜 나왔을까요? Making soap이 주어예요, 주어. 근데 무슨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죠?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두가 아니라 더지가 없네. 자, 그러면 비누를 만드는 것이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with가 전치사죠? 그래서 동명사 써요. 자,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배웠다. The answer, 대답을. From, 내 선생님, 미즈 킴 선생님으로부터. 콤마는 동격이에요. 이 선생님이 미즈 킴이죠. 자, 볼게요. 이게 선생님 실수예요. 글자를 수정을 못해서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이해 좀 부탁할게요. 자, washing your hands with soap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is가 동사죠. 어후, 너무 작는 거 아닌가? 자, is가 그럼 비누가 주어인가요? 손이 주어예요? washing ing.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죠. 뭐뭐 하는 것.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는 것은 이다. one of 뭐뭐 들 중에 하나이다. 뭐들 중에 하나? The most는 최상급. 가장 effective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리고 inexpensive. 여기 in이 뭐예요? 반대말이거든요. 반대? 싼이에요. 싼. 그러니까 같은 말이 cheap이죠. expensive 알죠? in을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ways는 방법들. to prevent가 way를 꾸며주네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뭐 할. 그럼 여기서는 예방할.
프리벤트의 예방하다는 뜻이에요. 뭐를 예방해요? The spread. spread는 확산이란 뜻입니다. 5부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 알고 있죠? 뭐뭐의. disease는 질병. 자, 다시 할게요.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값싼 방법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원어부 다음에는 복수명사 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복수명사 어디 있어요? 웨이, 지우, 여기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준법. 질병의 확산을 막아줄 가장 효과적이고 값싼 방법이 손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갔다 오면 꼭 손 씻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학원에서도 자주 손 씻고. 사실 in West and Central Africa alone, 서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 뭐 이거 언론이 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기 서 웨스트 서쪽 서쪽과 중앙 쪽 아프리카에서만 해도 이런 뜻이죠. The simple 여기서는 더예요. 그 간단한 practice가 관행이란 뜻이거든요. 그 간단한 관행. 이 5부는 동격이에요. 뭐예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인 손 씻기. 어우, 그런 잘못된 거 왜 이러지? 마음이 급한가요? 자, 비누를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비누를 가지고 손 씻기가 이 간단한 관행이에요. 동격입니다. 5부는 이것만으로 could save, 구할 수 있다. The lives는 생명이에요. 여기서 생명. 오브, 뭐뭐의. 여기서 뭐뭐의. 동격이 오브가 아니죠. About은 대략. Half a million children.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50만. 밀리언이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의 each year, 매년. 비누로 손만 씻어도. Yet, yet이 아직이란 뜻도 있지만 버시랑 똑같아요, 버. 하지만, 자, 이게 디스파이트가 아니에요. 자, 한번 하고 갑시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같은 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양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자. 뭐가 있어요? 도우가 있죠, 도우. 도우, 알죠? 그 다음에 올 도우. 앞에 AL 붙인 거야. 아니면 even 도우. 아니면 even if. 이랬는데 다 뜻이 같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와 있냐, 지금? this, fight가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 또 뭐 있냐? in, spite, of가 있어요. 자, 이거 외우는 법 얘기했었어요, 지난번에. 도우, 이분, 이분. 이게 디스파이트. 자, 근데 이 네 개는 이 두 가지하고 달라요. 뜻은 다 같습니다. 자, 얘네들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얘네들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뭡니까? 접속사고요. 얘네들은 전치사예요. 품사가 틀려요. 자, 그럼 여기 디스파이트와 있죠? 같은 말로 뭐랑 바꿨어도 돼요? in, spite, of로 바꿨어도 되는 건 좋은데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주어 동사 보면 안 돼요. 명사. 그러니까 이게 do, although 이런 애들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The health benefit, 건강의 benefit는 이점. 이점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비누는 매우 힘들다. to come by 하기에. 자, 이건 자주 안 나오는데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냐면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애예요. 형부수식이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 하기에. 이 하드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가 그 앞에는 형용사 부사 꾸며준다 이 뜻이에요. 뭐뭐 하기에. 그리고 컴바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애써 습득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힘써서 얻다. 컴바이란 뜻이 힘써서 얻다 이런 뜻이에요. 힘써서 얻기에도 힘이 들대요. 뭐가? 비누가. 어디에서? 그 나라, 아프리카에서. 이 몇몇 지역에서는. 자, 신스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죠. 뭐 때문에? 바, 이제 비누의 단위예요. 비누 하나. 비누 하나가 쿠드 코스트. 코스트는 동사 비용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뭘 되는 뭐뭐 이상. 뭐 이상? 하루의 웨이지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임금, 하루치 일당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급으로 칩시다. 7시간 일했어요. 요즘에 만 원 합니다. 만 원 하죠 칩시다. 7시간 되면 7만 원 받잖아요. 7만 원. 비누 하나가 7만 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박이죠. 자, 나머지 다음 동영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지우의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애지가 뭐뭐함에 따라 비교급 나왔으니까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된다 이거죠. 너는 손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네 자신을 위한 것이고 네 아들,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명언을 남겼어요. 자, 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자원봉사. 우리는 천연비누를 만들었죠. 천연비누 만드는 게 왜 자원봉사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재밌었어. 아름답게 색깔이 되어진 비누를 만들면서 분사금은 오일, 물, 그리고 다른 재료들 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노란 비누를 만들었어요. 레몬을 가지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초콜릿으로 갈색 비누를 만들기도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의문점. 그래, 그 비누 만들기가 뭐 자원봉사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근데 알게 되었죠. 나는 배웠다. 그 대답을 그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이 자원봉사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셨겠죠. 자,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값이 들지 않는 값싼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원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프리벤트 예방하는 형용사 적용법이죠. 질병의 확산을 막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사실 연결하고 서부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에서만 해서도 그 단순한 관행이 이제 늘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브는 동격이죠. 손 씻기, 비누로 손 씻기라는 그 관행이 대략 50만 명의 생명을 매년 1년에 구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누로 손만 씻었어도 1년에 50만 명을 구할 수가 돼요. 하지만 yes는 아직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강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명사, in spite of랑 바꿔줄 수 있고 전치사, 그래서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누는 구하기 너무 힘이 들어. 몇몇 지역에서. 이유가 뭐예요? 비누 하나가 비용이 하루치 일당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알겠죠? 내용 이해했죠? 자, 다음 마지막 동영상에서 봅시다.